그 제가 이 부흥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어느 새벽입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그 책을 한 건 이제 주문할 일이 생겨서 이제 어느 인터넷 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주문하려고 보니까 그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그 책을 이제 그 선전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그 짧은 그 강의 한 편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잠깐 그 주문하는 걸 멈추고 그 강의를 제가 들었더니 아 거기에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짧은 나레이션 한 편을 거기다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 짧은 나레이션이 그날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새벽에 딱 요 나레이션을 듣는 순간에 왜 마음이 먹먹해졌느냐 하면은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 신음소리 같은 그 패배주의,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한국교회는 부흥이 끝났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침체기가 왔다. 끊임없이 들려지는 이 가슴 아픈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우울하고 어두운 이 패배의식의 소리들이 난무하는 그 현실이 이 시하고 이렇게 딱 겹쳐지니까 내가 지금 책을 주문하러 갔다가 그 책을 주문하는 일이 더 진행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부터 제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프고 또 먹먹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퍼하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 같은 목회자나 수많은 성도들의 그 신음소리, 그 낙심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책 주문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복잡한 이런 그 심정에 빠졌었는데요. 그날 그 새벽에 주님께서는 참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이런 저를 위로하시느라 이 위로가 되는 찬송가에 있는 찬양 하나를 저에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제가 그 새벽에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후렴에 나와 있는 이 가사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찬양 가사가요. 왜 그리 슬피 우느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제자의 모습하고 이 찬양 가사가 겹쳐지면서 그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뭡니까? 이 찬양 3절 가사를 보니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나날이 변하는 이 세상 풍조는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맨 마지막에 끌고 가는 것은 허무주의예요. 허망이에요.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지만 그러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왜? 이 꿈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새벽에 혼자 마음도 아팠고 슬펐고 그러면서 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흥 설교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이라는 게 그저 뭐 숫자 조금 늘어나는 거, 부흥이라는 게 그저 뭐 교회에 조금 뭐 어려움이 있다가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거, 이게 부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에요. 이 끝이에요.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 이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부흥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제가 그 새벽에 그 짧은 영상에서 나왔던 그 허망한 제자의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한마디 말 속에 이게 오늘 우리 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부흥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저는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 이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으로 풀어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자기 조국으로 귀환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총 3차에 걸쳐가지고 1차, 2차, 3차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귀환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입니다. 이 지도자 에스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2차 귀환, 이 두 번째 귀환하는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느냐? 에스라 9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귀한한 제사장 에스라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이방인들에게 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악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방인들의 악한 행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가를 쭉 담고 있는 게 이제 이 에스라서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부흥과 관련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이 부흥이란 것은 이 영향력 확산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힘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그들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락하고 변질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로부터 자각과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납니까? 그 악한 이방인들로부터 흘러오던 영향력의 고리는 끊어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유입되는 거, 이게 부흥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악한 이방인들의 행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그 상태가 청산되는 거.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사모한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구현되는 거, 이게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회복되는 차원에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부흥이라는 것은 악한 영향력의 고리를 끊고 선한 영향력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선한 영향력 확산 차원에서의 이 부흥을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째로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 본질의 회복.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는 총 10장짜리로 구성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에스라서의 전반부고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서의 후반부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아까 제가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일어났다 그랬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에는 1차 귀환, 지도자 스룹바벨의 그 지도력이 나타났던 이 1차 귀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 에스라 지도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2차 귀환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게 에스라서 후반부예요. 그러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큰일이 뭐였나? 성전 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귀환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모든 건물은 다 부셔지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부셔져 가지고 흔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들이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이루어내는 게 1차 귀환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서는 그렇게 하고 끝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반부에서 그렇게 성전이 복구가 되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2차 귀환자들이 그 복구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운동, 마음의 성전이 복구되는 겁니다. 그 제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겉으로 보이는 성전 짓는 거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고자 하는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까지, 이게 왜 가슴이 아프냐? 아무것도 없던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윗대 어른들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처럼 얼마나 애써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만들고 교회를 건축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6장에서 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건물까지는 다 잘 지었는데 그 지어진 예배당 안에서 우리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이 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자각하고 가슴을 찢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비극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그렇게 갈망했는데 상암 경기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울부짖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안 일어났다고요? 부흥은요, 그런 일회성 이벤트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그런 이벤트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끄럽고 왁작지근한 그곳에서의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 각자 심령 속에 소리 없이 조용히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각자 개개인의 조용한 각성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부흥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막 온 세계를 뒤집어 놓고 그렇게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다, 하루하루 그냥 밥이나 축 내고 그저 내 자식 무슨 대학 가야 되는 거에만 온 관심이 집중돼 있고 내가 이렇게 가치 없이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 작은 자각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 그러면서 그냥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구분이 안 될 만큼 살았던 분들 속에 조용한 각성. 나 크리스찬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정말 정직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가정의 부흥 이거 시작하지 않고는 교회의 부흥이 없습니다. 저는 젊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주례할 때마다 꼭 그 전날 불러요. 근데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님 잘 들으세요. 김 전사님 당신은 지금부터 옆에 있는 이 배우자로 나서는 이 자매 이 한 자매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며 이 한 자매가 남편을 향해 우리 남편은 진짜 목사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아낼 수 없다면 그건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왜? 부흥이란 조용한 내 안에서의 이 각성 주님을 향한 이 가슴 뜨거운 회개 이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 열매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까지가 부흥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보람있고 기쁜 건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메일이 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지어는 지방에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교포가 유럽에 있는 교포가 동남아에 어느 유학생이 목사님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내 이 행실을 내가 고치기로 결단합니다. 심지어는 외도하고 있던 분이 남편 말고 몰래 사랑하는 남자를 갖고 있던 아내가 또 반대의 경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이거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설교는요 또 회개란 것은 머리로 아이고 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잠깐 생각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 하던 악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 저는 여러분 내면에 이 세상 풍조 악한 영향력의 고리는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이런 부흥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차원에서의 부흥을 위해서는 이 함께의 정신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각성의 확산입니다. 각성의 확산. 제가 이 본문의 구조가 참 제게 은혜가 되는 게요. 자, 9장 3절에 보니까 지도자인 에스라의 회개의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렇게 먼저 지도자 에스라가 각성과 회개의 자리로 나가니까 그 다음 4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에라는 이 접속 부사의 능력을 아십니까? 한 사람의 각성이 이에라고 표현되는 이 각성의 확산으로 연결되는 이 본문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 똑같은 패턴이 10장 1절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자, 10장 1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여기도 지금 지도자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따르는가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부끄러웠고 지금은 공개적으로 제가 부끄럽습니다. 나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지도자로서 에스라와 같은 이런 모범을 내가 보이고 있는가. 매주일마다 마이크다 대고 그냥 쉰소리로 그냥 소리만 떠들어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여기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그렇게 학력도 높고 교육 그러는 분들이 도대체 자녀 교육이 왜 이렇게 혼미한 겁니까? 윗대 어른들이 다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요
그저 평범한 또 가난한 동네의 그냥 어머니에 불과한 분이에요. 교육감 전공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은요 그런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극심한 사춘기 중에서도요 한 번도 내가 담배를 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담배를 손가락에 껴본 적이 없습니다. 발가락으로 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춘기 극심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술을 내가 입에 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잠깐 혼미해서 딱 한 번 내가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미국의 교육학 박사 유학생 출신인 줄 아십니까? 평범한 그런 시골 출신의 어머니이지만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뭐 잔소리도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묵한 분이거든요. 그러나 왜 제가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나?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몇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나가다가 보면 안방에서 뭐 이상한 신음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뭔가 해서 문을 빼꼼히 열어보면은 그 새벽 4시 이런 시간에 담요를 이렇게 둘러서시고 그 어머니들 기도하시면 이렇게 몸을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요, 그 기도할 때 이 발음을 똑바로 안 해요. 이제 이 내용이 옆에 사람 들릴까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 거의 식별이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담요를 뭐 하시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들리는 반복되는 단어가 찬수, 찬수, 찬수. 여러분 한만 철없는 그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눈치채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나 위에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날 낮에 어디 가서 담배 피고 오겠습니까? 여자랑 못된 짓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가 원래 92세십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성도님들도 내가 무섭지만요 난 우리 어머니 기도에 실망시키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오늘 왜 이렇게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까? 본문에서 에스라가 보여주는 이 함께의 정신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각성의 확산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에스라가 그냥 타락한 백성들 운동장에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 훈시하듯이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른 그런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인 그가 먼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의 역사를 지도자가 먼저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저절로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비극이 한국 교회의 비극이 이런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없는 것 때문은 아닐까 많이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각성의 확산이라는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말로 훈계하는 교훈이 아니라 부모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야곱을 사례로 이 부흥이란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설교를 해드렸다면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부흥임을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나로부터 그렇게 하다가 끝나면 그 부흥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이 이 각성이 확산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본문에 에스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제가 이 겨울나무 이야기를 몇 차례나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같으면은 체감 온도가 막 27도, 28도 되는 그 혹한 속에서도 겨울나무가 버티면서 봄을 꿈꾸는 것처럼 아무리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온다. 이 나무들의 버팀 때문에 봄은 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각성해서 봄을 기다린다고 봄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님을 참 이런 면에서 존경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이 참 좋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더불어수. 더불어수. 제목 안에 이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신영복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비슷한 제목이 또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 여러분 그 더불어 숲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저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나무 한 그루 각성하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그 지도자 에스라의 각성이 확산되는 이런 아름다운 함께의 정신. 저는 뭐 찬양을 원래 좋아합니다만 개척 초기부터 좋아했던 찬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한편의 시예요. 시. 이 찬양을 부르면 막 머릿속에 찬양 가사가 그림이 그려져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후렴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결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동산에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도 너무너무 기쁜데요 이 순간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의 새벽 시간이에요. 고요한 새벽에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만 끝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에 우리는 주님과 나를 가리키는 우리지만 이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흘려보내는 우리예요. 너와 나 사이의 우리, 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이 기쁨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또 부탁을 합니다. 매 추석 때마다 매 설날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이 또 추석 연휴 아닙니까? 고향에 가기로 계획되어 있는 분 제가 달력을 보니까 이번 추석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생각을 다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 가서 헌금 인색하게 하지 말고 듬뿍 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분당 우리 교회 하기로 했던 거 다 내고 오시면 여기 안 하셔도 돼요. 거기 가서 11조도 드리고 오세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요 목사님들이 그 설날 앞두고 설교할 때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런 권면을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 말씀도 맞아요. 또 뭘 강조하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생각을 하나만 더 넓힌다면 우주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분당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시골에 지금 어려운 교회들마다 사람이 없어서 낙심해 있다면 여러분 설날 한 주만큼은 시골에 가서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게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못하는 데는 여러분 충동을 느끼는 게요 분당 우리 교회가 설날하고 추석은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려야 되겠다. 아예 예배를 안 드려버리면 뭐 어떡합니까? 시골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그 옆에 다른 큰 교회로 가실까 봐 내가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1차적으로 주님과 나를 지칭하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이 이번에는 나와 너를 지칭하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선한 영향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희망의 확산이 일어나야 되는 희망의 확산. 저는 오늘 본문 10장 2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저는 이 한 구절을 한 주 내내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분당 우리 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한국 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가정 낙심의 눈물을 흘리는 심령심령마다 그 가정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고요?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마틴 셀리히만이라는 그 심리학자를 아마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마틴 셀리히만은요, 학습된 무력감 이런 용어를 만든 분이에요. 이 학습된 무력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요, 이 심리학자 셀리히만이 개를 24마리를 가지고요, 이제 8마리 그래서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는가 하면 이 첫 번째 그룹의 개들에게는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이제 막 전기 충격으로 이 개가 고통스러울 때 그 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전구 그 조작기를 이 개가 코로 누르면은 전기 흐름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그룹 개들에게 전기가 흐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코를 가지고 앞에 있는 조작기를 누르니까 이제 전기가 더 이상 안 흐르는 거예요. 이게 A그룹이에요. B그룹이 가장 비참한데요, 두 번째 그룹의 개들에게는 똑같이 몸에 고통스러운 전기를 흘려보내면서 앞에 있는 조작기를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몸을 묶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가 전기 충격으로 고통하는데 막 앞에 있는 조작기를 아무리 코로 눌러도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B그룹이에요. C그룹은요, 전기 고통을 안 가하는 게 C그룹이에요. 대박이에요, 이 C그룹이. 이렇게 이제 오래 실험을 하고요, 만 24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개들에게 똑같은 환경에 이제 그 실험실로 데리고 가는데요, A, B, C 똑같이 주는 게 뭐냐, 전기의 충격을 줘요. 그리고 이제 그 턱을 나지막하게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그 턱을 너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A그룹 어제 자기가 전기가 왔을 때 자기가 막 코로 이것을 누르니까 전기가 그치는 걸 경험한 이 개는 전기 충격이 가하니까 그 낮은 턱을 확 넘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C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전기 충격이 뭔지도 모르던 이 개가 전기 충격이 오니까 바로 낮은 턱을 넘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불행한 건 B그룹이에요. 아무리 전기가 가해지는데 아무리 코를 가지고 그 조작기를 두드려도 풀리지 않았던 이 개들은요, 뛰어넘어가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무기력하게 움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용어가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룹의 개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거기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까요? 이 개들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이 전기 충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전기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생각으로 차 있는 상태, 이게 학습된 무력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실험 글을 읽으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한번 죄짓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한번 실패하게 만드는 게, 낙심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내면에 영적인 학습된 무력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이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가 패배의식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은 회복이 어렵다. 우리 가정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삼류 가정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렇게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자각,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이렇게 시작되는 유명한 연설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루터 킹 목사님이 60년대 초반에 활동하던 그때는 흑인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던 때 아닙니까? 루터 킹 목사님의 인권 운동에 얼마나 많은 암살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그랬겠습니까? 그 모든 위협을 다 뿌리치고 유명한 이 연설문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성경을 가지고 배경으로 만든 이 연설문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에 물든 조지아주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그 심리학자 아이드만이 만들었던 그 실험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그 실험을 제가 보면서 루터 킹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왜 이 목사님에게는 학습된 무력감이 없었을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서 만연해 있는 이 학습된 무력감을 떨쳐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은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기력하지만 나는 학습된 그 강아지처럼 어쩔 줄 몰라하는 무기력한 존재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정말 학습된 무기력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0장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 바로 그 다음 나오는 3절을 보십시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자심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청산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통혼과 그 악한 이방인들의 행실에 영향을 받아 물들었던 그들의 행실을 회개하고 끊어내는,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제가 다시 더 거론하게 될 텐데요. 이제 저는 다음 주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흥의 요소들에 대해서 한 항목 한 항목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부흥은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매 설교 때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는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그 울고 있는 제자가 했던 그 말,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음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찬송가 490장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아버지, 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여러분이 감격이요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이 확신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여러분이 꿈을 회복하십시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3절 찬양하시기 전에 잠깐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는 분, 학습된 무력감, 난 잘할 수 없다, 나는 회복이 안 된다, 우리 가정은 끝났다, 우리 자녀도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학습된 무력감에서 나오는 너무너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부흥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좌절감에 노출되고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3절 가사를 보십시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내가 지키는 믿음이 뭐냐?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다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이 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가사를 생각하시며 다 눈을 감고 영적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여러분 다시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여러분이 확신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무슨 일로 마음이 낙심되고 상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이 악한 혼미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의 마지막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 입에서 꿈꿀 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소리 높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꿈,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꿈, 이 꿈을 주시기를 갈망하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그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던 것처럼
종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로 외치는 회개 촉구가 아니라 오래 아버지 잘못된 관행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아버지 그것들을 청산하는 차원에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지만 나는 내 믿음 지키겠노라고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지만 내 꿈은 참되다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부흥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악한 행실을 청산하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주님과 더불어 부흥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